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0일 하야시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총리 대신 관저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 가족 유지의 모임인 특정 실종자 가족회 등과 면담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의 하야시 대신의 발언과 특정 실종자 가족회의 이마이 히데키 회장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먼저 하야시 대신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서도 방금 잘 받았습니다. 오자와 씨, 요시미 씨, 다케시타 씨, 사사키 씨와는 작년 12월에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을 맡게 된 직후에도 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이 씨와는 작년 12월에 전화로 통화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또 우에무라 씨, 다카노 씨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12월에 만났을 때도 여러분의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녀왔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없고 어서와 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책을 받았는데 잘 읽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재회를 고대하고 계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2002년 납치 피해자 5명이 귀국한 이후 단 한 명의 귀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뼈아픈 일이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만 올 4월에 납치 문제에 관한 정부의 팜플렛을 개정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의 항목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대응해 가겠습니다. 지난 11일에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기시다 일본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오랜 세월에 걸쳐 존재해온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뜨릴 필요가 있으며 여러 현안의 해결이라고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에 임하기 위해서는 역시 먼저 최고 지도자끼리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금까지도 북조선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순회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총리의 지시하에 정부 인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8일 대북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과 시오카제에서 방송하기 위해 저희 메시지를 녹음해서 저 자신이 북조선에 있는 납치 피해자분들을 위해 라디오를 통해 호소할 예정입니다. 조사에 여러분께서도 그날 오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여러분의 의견과 심정을 책임감을 가지고 기시다 총리께 전하겠습니다. 부디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정 실종자 가족회의 이마이 히데키 회장의 발언입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납치 인정자와 납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모든 피해자를 반드시 구출하겠다고 공언하고 계십니다. 아직 총리와 특정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다면 어떤 이유로 만날 수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북조선의 김여정 부부장은 일본에 대해 납치는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은 북조선의 자유권 문제이므로 일본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당분간 양국 순회회담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06년 특정 실종자였던 마츠모토 교코 씨를 납치 인정했습니다. 그 후 납치 인정은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에는 납치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의 전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조속히 인정 여부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치는 북조선이 결정합니다만 납치 인정은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과제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납치 해결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저는 북조선에서 생활난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노숙자 가운데 3분의 1이 노인이라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유엔이 제정한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날과 일본의 복지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6월 1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학대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전 세계 많은 노인이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세계적인 사회 문제이며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 학대와 고통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학대 방지를 위한 대처를 계몽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노인 학대에는 때리고 차기 등의 폭력에 의한 신체적 학대, 폭언이나 무시, 괴롭힘 등의 심리적 학대 등 외에 노인들에게 음식과 살림집 또는 의료 지원 등 건강관리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도 노인 학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일본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UN 홈페이지에 게재된 노인 학대 방지에 대한 글을 읽고 북조선에서의 어려웠던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던 1990년대에 식량 부족 등으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고 사회의 시스템이 붕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어린이와 노인 등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의지할 가족이 없어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최악의 생활 조건을 경험한 저는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저 자신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제도 등을 체험했습니다만 북조선에 있었을 때 열악한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 일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연금제도 등의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한 후에도 안심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에는 크게 나누어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원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의 납부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적연금을 받는 것으로 노후에 문화적 생활을 보내기에는 큰 곤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건강 등의 이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매달 거주비와 생활비, 게다가 치료비까지 지불하여 줍니다. 또한 지역 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된 경우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양로원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북조선 출신자의 지인의 할머니가 입소하고 있는 양로원으로 지인과 함께 면회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1960년대에 남편을 따라 가족과 함께 북조선으로 귀국을 하였다가 15년 전에 손자인 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93세의 할머니는 복지제도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로 시설 내에서의 생활비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당 의사에 의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건강한 몸으로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모든 시설이 무료로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사회적 약자에 속한 지인의 할머니가 행정지원을 받으면서 양로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일본의 복지정책의 훌륭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국가의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고 또한 국가가 인민의 복지를 중시하지 않으면
인민이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이 경제의 발전을 중시하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 국가의 교류를 진행하여 인민의 생활 향상에 진지하게 임해야만 북조선 여러분들이 일본과 같은 연금과 의료 등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유엔이 제정한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소개하고 일본의 복지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만에 북조선으로 좀 방문한 했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6월 19일 날에 김정은 총리와 스네회담을 좀 가지고 거기서 로초 포괄적인 전략적 전반적 관계에 관한 조약 그런 그 새로운 조약을 좀 체결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그 새로운 그 조약을 좀 본다면 2000년 2월 달에 러시아 국제선 사이에 만들었던 이런 바로 조간의 진선 조약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 그리고 제4조에 군사에 관한 직접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좀 특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군사에 관한 협조란 그런 것이 이 조약에 포함된 것은 역시 1961년에 소령과 북조선 사이에 재결을 만들었던 조약 거기에 있었던 그런 군사 조항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반에 오늘 좀 일반이 좀 그 다른 나라 국가한테서 무력 진공을 받고 전쟁 상태 할 때는 타반이 그 좀 그 뭐 가지고 있는 힘을 좀 다 좀 이용해서 지원을 좀 하겠다. 그런 그 내용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61년 조약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저 존재 조건이라고 할까 그런 걸 붙이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중하여 넣지 않도록 좀 모든 힘을 좀 두고 지원을 좀 하겠다고. 이러한 좀 조건, 그런 것은 61년 조약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특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역시
직접 자동적으로 막 예를 들면은 좀 북서선이 존재하는 좀 측면했었을 때 할 때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은 그런 그 내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역시 61년 조약하고 비교하면 졸업박감이라고 할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좀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61년 조약 시대 때는 역시 이 61년 5월 달에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나와가지고 그때 북조선이 너무나 좀 걱정해서 자기 안정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이 고조되고 불안감이 좀 너무 고졌기 때문에 그 소령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내용이 만약에 좀 그 한국이나 한국 미국이 좀 북조선을 좀 공격을 할 때 소령 중국이 좀 그 북조선을 좀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조약으로 좀 만드는 그런 뜻이지만 이번에는 국가의 좀 절박감이라고 할까 북조선이 그런 그 곡선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도 북조선에 아마 그 쪽에서 좀 원하는 그런 군사 조화라는 것은 포함해서 새로운 조약으로 좀 만들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존재 조건이라는 것은 붙였다고. 근데 그것은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조건으로 좀 붙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하나는 그 러시아가 개입을 할까 말까 좀 할 때는 반드시 근내법에 준하여 하는 것이라고 좀 이번 새로운 조약에서는 결정되었는데 그것은 이런 것 있으면은 북조선 쪽에서 원하도 러시아 쪽에서도 러시아 쪽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유엔 헌장 51조에 준하여 코미터를 좀 하겠다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집단적 자위권으로 좀 인정하는 그런 것이 좀 그 유엔 헌장 51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좀 북조선 쪽에서 좀 별로 러시아의 원조를 필요 없다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러시아가 아니 그것은 집단적 자유권으로 좀 생각하면 지원을 좀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북조선이 거부하더라도 개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점에서 보아도 이번 그 조약이 너무나 좀 그 확실한 그런 동맹 관계라는 것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러나 또 러시아의 입장이 이전에 푸틴 대통령이 갔을 때 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2000년 때는 러시아는 너무 좀 민주화 쪽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었다고 국제사회에서는 생각해서 G7도 러시아를 좀 환영을 하고 그때 G8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때는 평양에서 직접 일본에 와가지고 G8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조선과 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고 특히 군사적인 그런 점에서는 협조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은 당연한 시기였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뭐 완전히 다르고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좀 그 비판 비난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 북조선이 너무 중요한 뭐 동반자가 되었다고 아마 생각해서 뭐 그러니까 군사적 조항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동맹 관계에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